안녕하세요. 키움증권입니다. 이제 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증권계좌 개설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을 통해 계좌 개설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소지하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키움계좌 개설 앱을 설치해볼까요? 키움계좌 개설 앱을 통해 실명 확인과 신청서 작성, 신분증 촬영, 본인 인증의 4단계를 거쳐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요. 설치한 키움계좌 개설 앱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좌 개설 시작, 계좌 개설 이어하기, 나의 신청 내역 보기를 보실 수 있는데요. 계좌 개설 시작을 클릭해 보면 계좌 개설에 필요한 준비 사항과 계좌 개설 순서가 나옵니다. 특히 키움계좌 개설 앱에는 투자자의 상황에 맞게 복수의 인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영상통화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거나 영상통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좌 소액이체를 통한 본인 인증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의 순서는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계좌 개설에 대한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화면입니다. 내용을 잘 숙지하고 동의란에 체크해 주세요. 다음을 클릭하면 휴대폰 인증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휴대폰 인증을 해주세요. 휴대폰 인증을 끝내고 나면 고객정보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제 거래하실 상품들을 선택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본인 명의 계좌 확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는 크게 본인 명의의 계좌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본인 명의 계좌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 명의가 있는 은행, 증권사를 선택해 계좌번호 입력을 하고 소액이체 확인 방법만으로 계좌 개설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출하고 영상통화를 통해 본인 인증을 마치면 계좌 개설이 완료됩니다. 자, 어떠세요? 이제 키움증권의 계좌 개설 서비스로 계좌 개설에서부터 매매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하실 수 있겠죠?